물에 뿌린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. 증상이 나와요.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살아계신 유언이 잘못된 거예요. 그거는 텔레비에서 나온 아름다운 얘기, 드라마 얘기예요. 물에 뿌리라는 얘기. 뼈 가루를 가지고 차례대로 뿌리는 거예요. 산소 똑같이. 마마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랜만입니다. 마마님. 네. 저희 집도 지금 이제 산소 이장이 어쩔 수 없이 윤달이 있어서 이제 다 산소에 손을 대지요. 너무 오래된 분이라서 이제 화장을 해서 뿌린다라고 하는데 산에 뿌려야 되는지 물에 뿌려야 되는지. 맞아요.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. 이 산에 뿌리는 게 좋은 걸까요? 드라마에서 나오는 강에 뿌리는 게 좋은 걸까요? 라는 질문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.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결과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질문을 해요. 저한테 댓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하는데, 자 여러분, 물에 뿌린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. 물에 뿌려도 안 되고, 일단은 물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물에는 왜 뿌리면 안 되냐면요, 이 혼이 차가운 곳으로 가버리잖아요. 그러면 자손 일단 출세가 스톱이 돼요. 자손 출세는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. 이 유골을 물에 뿌리면, 그리고 증상이 나와요. 자꾸 춥다 그러고 감기가 첫 번째 증상으로 나와요. 근데 이게 감기가 잘 낫지를 않고 자꾸만 지병으로 가버려요. 물에 뿌리면 일단 추운 기운이 많이 있고 혼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출세는 기본적으로 안 되십니다. 물에 뿌리는 건 절대로 안 되세요.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살아계신 유언이 잘못된 거예요. 그거는 텔레비에서 나온 아름다운 얘기이고 드라마 얘기예요. 물에 뿌리라는 얘기는 절대, 물에 뿌리시면 여러분 후세가 다 잘못되십니다. 거의 다.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꼭 지켜주시고. 그러면 산에 뿌린다. 화장을 했는데 아니면 나라에서 이 산을 놓고 빨리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윤달이 꼈을 기회에 여러분들은 이 낙골당으로 가지 않고 수목장으로 가지 않고 이 유골을 산에다 뿌려야 될 경우가 있으신 분이 있고 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죠? 그러면 덕분신에는 뿌려야 된다는 상황이 아니라 뿌리고 싶다는 상황이에요. 여러분 산에다 뿌려야 될 때는 어떻게 뿌리시냐면요, 한 분을 갖다 산에 뿌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. 대부분 증조할아버지, 그 다음 할아버지,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면 이 유골을 절대 섞지 마시고 뼈 가루를 가지고 차례대로 뿌리는 거예요. 산소 묘를 우리가 하듯이 똑같이 증조부터 뿌리고 그 다음, 그 다음 이렇게 뿌리셔야 돼요. 뼈를 다 섞어버리면은 조상 다툼이 나는 거예요. 다 섞어버리고 그냥 막 뿌려버리면, 여러분 느낌대로 뿌려버리시면 안 되고요. 차례대로 뿌리세요. 그러니까 이게 섞이면 안 되겠죠? 할아버지 거, 할머니 거, 증조할아버지 거, 증조할머니 거, 내 아버지 거, 이런 식으로 가루가 섞여서는 안 돼요. 그래서 제일 얼음부터 뿌리시고 그 다음 마나님, 그 다음 다음 이렇게 해서 뿌리시면 돼요. 정말 산에다가 다시 묻는다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해서 뿌리시면은 후유증이나 이런 집안의 우환이 덜 있어요 여러분. 근데 다 뼈가루를 섞어서 그냥 뿌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? 자손 출세도 문제지만 암 환자가 나와버리고 집안에 큰 우환이 돌기 시작하고 자손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공부를 잘하던 우리 자녀가 갑자기 공부에 손을 놔버리고 말을 안 해버리고 여러 가지가 나오세요. 건강했었는데 병원 가니까 이름 있는 병이 들어오시고 산탈이 나고 묘탈이 났다고 해요. 그래서 물에는 절대 뿌리시면 안 되시고요. 산에 뿌리실 때는 순서대로 해주세요. 그 뼈가루가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할아버지, 할머니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여러분 큰 탈은 면해가고 윤달에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좀 편안해질 거예요. 그러니까 덕분 씨 할아버지, 할머니 두 분만 하는 게 아니시고 그 윗대 어르신들까지 같이 할 경우에는 그렇게 순서대로 뿌리시면 돼요. 근데 물에 뿌리면은 혼이 차가워지기 때문에
후손의 출세가 막히고 여러분들의 아픈 병이 추워지기 시작하고 섞어서 뿌리면 조상끼리 다툼, 그래서 집안의 불화, 어제도 멀쩡했던 이 가족이 왼수가 돼버리고, 이런 부분이 부작용이 있으니 여러분 절대 산에 뿌리되 방식이 있고 물에는 뿌리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은 이 궁금증에 대해서 너무 많이들 모르시고 질문을 하기에 제가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렸고, 여러분들이 먼 훗날 이런 방법이 있을 때는 꼭 제가 일러준 대로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. 자,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산에 뿌려요, 물에 뿌려요, 어디다 뿌리는 게 저희 집에는 좋습니까?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려드렸습니다.